자, 먼저 조금 어려운 문제, 어려웠던 문제들 한번 몇개 한번 좀 풀어볼게요. 자, 14번 한번 먼저 볼까요? 14번. 많이들 틀렸더라고. 자, 한번 볼까? 여기 보세요. 자, 14번 한번 보니까. 자, 조건 하나나 놓치면 절대 안 돼. 자, 두 양수 PQ화 그랬어. 그쵸? 양수 PQ. 그치? 양수. 그 다음. FX는 뭐라고 줬어?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9X 마이너스 12. 맞지? 요런 3차. 이거에 대하여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 남수 GX가 다음 조건. 아이고, 또 봐봐. 연속이 남수 GX. 조건 절대 놓치면 안 돼. 그치? 얘가 있고, 뭘 구하래? P 더하기 Q를 구하세요. 쌤이 맨날 얘기했지만 이제 어려운 좀 어려운 문제 다시 말하면 뭐 14번, 15번, 뭐 21, 22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항상 뭘 조금 집중해서 봐야 되냐면 구하는 걸 봐야 돼. 내가 지금 구하는 게 뭐지? 봐야 돼. 근데 딱 보니까 얘는 구하는 게 뭐야? P 더하기 Q야. 뭐 딱히 어렵지 않아. 그치? 뭐요 안에서 뭔가 대단하게 얻어낼 건 없는 것 같아. PQ 더해서 더하면 될것 같고 아니면 뭐 덩어리째 나오든지 뭐 크게 의미를 부여할 건 없을 것 같다.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주어진 걸 살짝 보니까 그래. 근데 PQ는 양수야. 그 다음에 FX는 요거, 3차. 그 다음에 GX라는 걸 얘기할 건데 연속이래. 그쵸? 그런 거 봐봐. 됐어. 자, 그러고 이제 그 밑에 봐봐. 딱 보니까. 어우, 조금은 색다른 표현이었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렇습니다. 그랬어. 그치? 이렇습니다. 근데 이게 GX가 X 곱하기 GX는 뭐야? 절대값 안에 어쩌고저쩌고. 우리가 보통 절대값이 나오면 어떻게 해줘? 그치? 절대값 안에 있는 값은 0보다 클 때랑 작을 때로 나눠서 보통 푸는데, 야, 근데 그렇게 풀어야 돼? 근데 그 안을 보니까 절대값 안에 너무 덩어리가 커. 이 자체가 0보다 커요, 작아요? 좀 아닌 것 같은데. 그치? 이게 뭐지? 뭐지? 근데 보였어? 보였어? 안에 보니까 다 뭐가 곱해져 있어? X가 곱해져 있어, 절대값 안에. 보여? 어? 밖에도 뭐가 있어? X, GX가 있어. 그치? 그래서 우리는 경우를 좀 나눠볼게. GX를 완성시킬 건데 잘 보세요. GX는 자, 선생님 봐. X가 일단 0보다 클 때, 이렇게 한번 가볼까? X가 0보다 클 때. 자, X가 0보다 큰 양수라고 한다면, 그냥 여기서 바로 그냥 말로 해볼게. 앞에 일단 X가 곱해져 있었지. 근데 절대값 안에 있는 값을 봐봐. 그 안에도 뭐가 있어? X, FX-P, 플러스 QX죠. X가 양수니까 X를 어떻게 해도 돼? 묶어내도 되겠지. 묶어내서 양수니까 어떻게 해도 돼? 팍팍 지워도 되겠지. 괜찮아? 그러면 얘 어떻게 하면 돼? 오케이. 절대값, 그 다음에 F, X-P, 플러스, 그 다음에 Q.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괜찮습니까? 요거 이해 가요? 오케이? 그러네. 그 다음. 자, X가 그러면 그 다음. 0이면. 쌤, 0이면 그냥 0이니까 00. 그래. 일단 얘는 가만두자. 근데 여기서 잘 모르겠어, 보고. 그럼 이번엔 X가 0보다 작으면. X가 0보다 작으면. 작으면? 그러면 똑같아. X로 묶어내는데, X가 음수니까 묶어낼 때 앞에 뭐가 나와야 돼? 마이너스 달고 나와야 되는 거지. 괜찮아요? 마이너스. 그리고 X를 팍팍 지웠다 치면, 야, 얘는 이렇게 써도 돼. 절대값 F, X-P 플러스 Q. 이렇게 써도 괜찮을까요? 따라오시나요? 오케이. 이렇게 일단 얘기할 수 있겠다. 자, 요거 괜찮아? 괜찮죠? 뭐 기출에서 막 보였던 형태는 아닌 것 같아. 그치? 근데 이제 여러분, 항상, 반복돼. 분명히. 그럼 이제 이거 버리는 거 아니야. 그치? 이거 평가는 하나 중요한 문제고, 수능 출제할 우리 교수님이 10월 달에 문제 뽑으면서 이 문제 꼼꼼히 보시고, 야, 이거 괜찮네? 하고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 알겠죠? 원래 6월, 9월 평가에 나왔었던 뭐 괜찮은 내용들이 수능에 비슷하게 똑같이 나오는 경우 상당히 많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 그냥 6평에 이번에 본 문제는 국수영탐할 거 없이 그냥 다 싸그리 다 암기해버려야 돼. 알았지? 그냥 머리에 다 집어넣어야 돼. 알았죠? 출제할 분이 몇 번이고 볼 내용이니까. 괜찮지? 오케이. 꼭 봐야 돼. 자, 이렇게 돼. 여기까지 일단 오케이. 됐어. 자, 그럼 이렇게 두고, 그 다음에 이제 뭔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 잘 봐. 요거 맞니? FX를 P만큼, Q만큼 이동한 다음에 절대값 붙인 거 접어 올리고 뭐 이러는 거 같아. 그치? 오케이. 그럼 이제 FX가 누구냐? 얘야. 아이고. 그럼 얘 한번 그래프를 한번 좀 그려볼게요. 요거 미분해도 괜찮을까요? 미분? 미분 팡 때리면
3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9. 됐어? 오케이. 그러면 자, 얘는 3,1은 3, 그 다음에 얘는 3, 3은 9, 이렇게 버리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된다. 그치? 그럼 얘는 3x 플러스 1,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다. 괜찮아? 오케이. 그럼 얘가 0 될 때가 언제야? 마이너스 1과 3일 때야. 됐죠? 오케이? 그러면 자,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fx 그래프는 일단 이렇게 생겼네. 이렇게. 맞죠? 이렇게 생겼고, 그럼 여기가 몇이에요? 그렇지. 마이너스 1. 얘가 몇이에요? 3. 따라오니? 오케이? 그리고 마이너스 1과 3을 넣어서 일단 쓰면 여기는 그냥 컨닝 좀 할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7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 저기다가 3 집어넣어가지고 하시면 여기는 3, 마이너스 39 이렇게 나올 거래요. 됐어요? 오케이. 자, 얘가 누구야? fx야 일단. 여기까지 됐죠? 오케이? 됐어. 자, 그럼 fx가 나왔는데 이제 gx 어떻게 한대? 자, 잘 봐. 일단 되게 중요한 얘기. 얘는 뭐여야 돼? 그래, 연속이어야 돼. 맞지? 연속이어야 돼. 연속인데, 그럼 걔 어떻게 하는 거냐? 쟤를 p만큼 이동하고 q만큼 올린 다음에 절대값을 탁 씌울 거야. 그렇지? 그리고 0보다 클 때는 그대로. 작을 때는 마이너스가 붙으니까 뒤집을 거야. 맞죠? 오케이. 그럼 자, 여기 봐봐. 아무렇게나 한번 해볼게. 이렇게 있어. x축을 뭐 이렇게 해볼까? 그냥 탕 때렸어.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 맞아?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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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탕. 맞죠? 이렇게 돼. 이렇게 돼. 이렇게 된 상태에서 집중. 0보다 클 때는 그대로 가져가고 작을 때는 마이너스를 붙이는 거지. 그럼 여기를 딱 보니까 0이 어딘지 모르겠는데 아무렇게나 잡아볼게. 여기야 라고 잡아볼게. 그럼 0보다 클 때는 이렇게 가고 0보다 작을 때는 이걸 뒤집는 거죠. 뒤집으면 얘가 뭐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이런 문제가 생겼다. 무슨 문제? 여기가 어떻게 됐어? 불연속이 돼버렸네. 불연속. 그치? 근데 GX는 뭐라 그랬어? 연속. 맞죠? 연속. 그러면 0으로 자를 때 이런 데 자르면 돼? 안 돼? 안 돼. 어디 잘라야 될 것 같아? 그렇지. 이런 데 잘라야 되네. 이런 데. 맞죠? 이런 데. 맞아요? 여길 잘라야 그 다음 이렇게 내려가면서 붙어버리게 되겠지. 이해 갔어? 그래서 여기서 하나 우리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요거 정말 0 맞네. 맞죠? G0일 때가 0 맞네. 이해가? 그래야 연결이 되네 서로. 따라와. 이해 갔어? 오케이. 그래서 연속 함수. 오케이. 여기까지 얘기 됐어. 따라오시죠? 자, 그 다음 나와봐봐. 나 너무너무 유명한 발문이지. 나는 딱 보니까 함수 GX가 X는 A에서 미분이 가능하지 않은 실수 A의 개수가 한 개예요. 그래서 이제 미분이 가능하지 않은 점. 미분이 가능하지 않은 점. 이 몇 개? 그렇지. 한 개. 맞아? 미분이 가능하지 않은 점이 한 개만 있어야 돼. 너무 유명한 거죠, 또. 그리고 여기 잠깐 봐봐. 지금 대충 아이고. 내가 그래프를 이렇게 갖다 놓고 이렇게 끊었어. 그랬더니 절대값을 딱 씌우는 순간 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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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팍 하는 순간 벌써 미분 가능하지 않은 점이 몇 개나 나와? 세 개나 나와. 그치? 세 개, 세 개, 세 개. 그리고 0을 갖다가 여기야 라고 쳐봐. 그냥 만약에. 그러면 큰 거는 그대로 가면 되고 작은 건 이걸 뒤집을 거야. 그럼 뒤집는 순간 아이고 여기는 쌤 미분 가능해지네요. 맞아. 미분이 가능해지네. 그치? 다시 원래로 돌아가니까. 그러나 미분이 가능해지게 다시 하나를 만들어도 미분이 가능하지 않은 점이 몇 개나 있어? 두 개나 있어. 그치? 아씨, 그럼 이거 아니네. 그치? 이거 아니네. 그러면 여기 봐봐. 쌤, 3차가 이렇게 있는데 만약에 X축이 이렇게 저런 데 밑에 있어요. 좋아. 그러면요. 절대값을 딱 씌우면 이렇게 되잖아요. 맞아. 이렇게 돼. 쌤, 그 미분이 가능하지 않은 점이 일단 하나네요. 맞아. 근데 우리는 0을 어디다가 잡아야 되냐면 반드시 X축과 만나는 점을 잡아야 된단 말이야. 연속이 돼야 되니까. 그럼 0을 여기 잡았어? 그럼 커지는 건 아이고 이렇게 갔어. 오케이. 근데 이걸 다시 뒤집어서 내리면 이렇게 되죠. 그러면 여기가 어떻게 돼? 미분이 또 가능해져. 그럼 얘는 어떻게 돼? 다 미분 가능한 애가 돼버리네. 이러면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그치? 그러면 이제 보이나요? 그치? 우리 사실은 이건 이제 기출에서도 많이 봤었던 형태지. 이 정도는. 미분이 가능하지 않은 점 중에 아주 유명한 애가 하나 있지.
누구냐면 잘 봐. 저. 맞아? 또는 누구? 이거. 맞아요? 이거. 이렇게. 그리고 여기다가 절대값 자체를 빡 씌워버리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해서 이렇게 올라가죠. 맞아요? 여기다가도 절대값 아저씨를 팍 씌워버리면 얘가 탁 치고 이렇게 가지. 여기까지 갔니? 그러면 여기서 딱 쳐다보면 미분이 가능하지 않은 점이 어디 있어? 여기. 그 다음 여기 이렇게 있어. 맞죠? 근데 0을 잡을 건데 들어봐. 0을 여기다가 탁 잡아봐. 그럼 0보다 크면 그대로. 작으면 뒤집어. 근데 요거 이렇게 뒤집는 순간 어떻게 되지? 미분 가능으로 바뀌죠? 그럼 또 다 미분 가능해지지? 그럼 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오, 됐다. 0을 어디로 잡아야 돼, 얘들아? 그렇지. 여기를 잡아야 되겠다. 괜찮습니까? 그럼 여기로 잡으면 0보다 클 때는 잘 봐요. 오, 올라가서, 치고, 미분 불가능. 가능하지 않아? 0보다 작을 때는 요걸 뒤집어 내리면, 하고서 이렇게 내려와. 맞아요? 그럼 여긴 미분 가능. 됐어요? 그러면 완성. 얘가 뭐야? 미분 가능하는 점 하나만 딱 있고 완성됐다. 설명해가. 만약에 일로 간다면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다가 0을 잡으면 0보다 클 때는 스무스하게 가는데 작을 때 뒤집혀 내려오면서 미분이 가능해져 또. 그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맞지? 그럼 어디가 돼야 돼? 그렇지, 여기 봐. 여기가 0이 돼야지. 그러면 여기는 스무스하게 오다가 얘가 이렇게 내려와서 하면서 이게 미분 가능하지 않고 여기는 미분 가능된 거. 괜찮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 또는 여기네. 맞죠? 그럼 이제 끝났다. 잘 봐. 만약에 요거라고 치면 잘 보세요. 그래프가 어떻게 생긴 거냐면 이렇게 생긴 거 맞나요? 원래 fx를 그냥 한번 복기시켜볼게. 그럼 요거네. 퉁퉁 요거. 근데 여기 가면 0. 맞죠? 여기가 0,0. 그 다음 얘면 얘라면 어떻게 돼야 돼? 요거죠. 근데 0이 어디에 있어야 돼? 그렇지, 여기. 여기가 몇이야? 0,0. 맞아? 얘는 여기가 0,0. 되시나요? 오케이? 그럼 이제 끝났어. 잘 봐. 원래 fx 함수가 누구야? 요거야. 얘를 만약에 요렇게 바꿨다라고 해봐. 그러면 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7이라는 점이 평행 이동해서, 다시 말하면 p만큼 q만큼 이동해서 어디로 온 거야? 0,0으로 온 거지. 그러면 이동한 거 봐.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평행 이동? 그렇지, 1만큼 평행 이동. y축 방향으로는 얼마만큼 평행 이동? 7만큼 평행 이동. 맞아? 그러면 p값은 1, q값은 7. 이렇게 나온 거지. 돼요? 근데 만약에 얘라면 여기가 0,0이네. 그러면 원래 3,-39라는 애가 x축 방향으로 3에서 0으로 온 거니까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 그 다음 q 마이너스 39에서 0으로 가니까 39만큼 평행이동. 괜찮아요? 그러면 요렇게인데, 자, 시작할 때 슥쩍 넘길 수도 있었지만 되게 중요한 조건, 그치? pq는 뭐라 그랬어? 양수. 맞죠? 양수. 그러면 이건 돼, 안 돼? 안 돼. 넌 안 돼. 안 돼, 안 돼. 누구야? 너네. 됐어? 그럼 P는 1, Q는 7. 맞아요? 둘이 어떻게 달라요? 더 해달래요. 답 몇 번? 10번. 괜찮아요? 아주 좋았던 문제죠? 오케이. 잘 만들었어요. 아주. 뭐 아주 뭐 완벽하지 뭐. 너무 좋아. 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문제를 풀무로 해서 잘 봐요. 뭐 요런 요거 GX 만들었던 요 표현들. 맞지? 그리고 또 꼼꼼히 챙길 거, 요런 양수 PQ 요런 조건, 또 연속이다라는 조건, 맞아? 이런 것들 절대 놓치면 안 되겠구나 라고 잘 하고, 당연히 오답 정리 잘 해놓으시고 수능 때까지 3번이고 4번이고 5번이고 풀어보셔야 돼. 알겠지? 아주 중요해. 분명히 비슷하게 막 요런 거 있는 아이디어도 써가지고 나온다 수능 때. 알았죠? 오케이. 잘했어.